아름다운 광경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광경 만들어주신 만큼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막 거대한 선물은 아니고요. 저희 사인 CD 4장을 들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분을 뽑아서 드릴 겁니다. 그 기준은 각자 멤버 한 명씩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자, 먼저 승민이 형부터 어떤 분에게 사인 CD를 드릴 건가요? 저는 남성분들 챙겨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우리 남자 학우들 중에 위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 성! 나 진짜 잘 부를 수 있다. 앞에 제가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이승훈 리포터 나오시고요. 이승훈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승훈 리포터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 축제 현장에 한복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기 서울대학생들의 그런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 여기서 위너의 노래, 남자 학생분들 중에 위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어요? 잘 못 부르면 마이크가 넘어갑니다. 일단 먼저 기회 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생 민지민입니다. 서울대학생이 아니시군요. 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너의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이불이지 마요. 일찍 노래네.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해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보통은 윌리윌리거든요. 네, 네. 한번 시켜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우지 않게. 이야, 여기까지. 자, 이분께 어떻습니까? 우승 리포터 사인 CD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남성분 한 분이 CD를 가져가게 되셨고요. 자, 진우 형은 어떤 분이라서? 네, 저는 이 뒤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뒤쪽이에요. 네. 저는 네. 뭐랄까요? 난 그럼 저도 그거 할게요. 저희 네. 노래 할게요. 아, 저희 노래 하시겠어요? 네, 저희 노래 할게요. 저희 노래를 한 손에 불러주실 분. 저기 뒤에서. 제가 찍을게요. 네. 제가 한 명. 왜 들려줘요? 조심하시고요. 되게 짧게 불러주셨네요. 예. 잠깐만요. 어디야, 집이야. 나에게 무슨 말이 있어. 자, 김재현 리포터 이분한테 드리겠습니까? 살짝 아쉽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드립니다. 드리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려요. 저는요, 진짜 저기 뒤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보다 여기가 지금 높이가 다 이쪽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데, 자, 어떻게 드릴까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지. 그냥 여기서 튀는 저 가운데 분들. 저 가운데 분, 파란색 사장 입으신 가운데 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본인 어필을 잘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키가 2m가 조금 넘었어요. 어떤 예.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예. 머리가 조용했습니다. 저희가 이 CD는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드리면 조금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학생에 맡겨놓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직접 전달해드리지 못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송민호 씨, 어떤 분에게 드릴 건가요? 이제는 좀 앞에 있는 분들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이렇게 어? 1번 탈락이에요. 1번 탈락. 자, 위너 보러 전공 드랍 내 성적 이젠 다 삐읍삐읍삐읍 성적 다 삐읍삐읍삐읍 하셨어요? 아, 여기 네. 재학생이세요? 어, 재학생. 근데 이건 그러니까 저랑 너무 약간 다른 세계에 계신 분들이라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세계요? 저희는 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뭘? 수능 만점 만점자 이런 거. 아, 야,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있긴 있네요. 이야, 있긴 있어요. 와, 근데 정말 여기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원성을 네 이렇게 되면 근데 너무 원성을 사니까 네 공부하는 정도 아니고 자, 자 그러면 속옷 색깔이요? 제가 입은 속옷 색깔이랑 같은 속옷 색깔입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확인을 못 해요. 아, 그거는 어떻게 알고 미쳤어? 그거는 골라서 드리냐고요. 미쳤네. 아, 저희가 아침부터 스케줄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좀 피곤한가 봐요. 11시쯤부터 약간 좀 시작되고 있는데. 예. 자, 간단하게 그냥 딱 보이는 사람 찍어주면 돼요. 예. 많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한 곡을 더 하면서 찾아볼 거예요. 잘 노는 분을 오케이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고 잘 노는 분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러밀 러밀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윤호 씨가 정말 메인 눈을 뜨고 잘 노신 분을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러밀 러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아 이렇게 바로요? 봤어요? 찾으셨나요? 봤어요? 봤어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지금 이 여기 바로 앞에 사실 멀리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앞에 분들이 좀 잘 보여서 이 앞에 남학생분이 너무 눈에 띄게 막 이야 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축하드려요.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서울대 와가지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 현수막. 아 맞아 현수막. 장디비 너희들 기다려. 맞나요?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앞에 또 계신 분들이 서울대 재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아 정말 이런 거 저희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그룹 이름이 위너잖아요. 근데 저희 위너의 팬분들 중에 저희 이제 팬사인에 오신 분이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